제가 여러분들 앞에도 기분 좋은 날 초청받은 만큼 신나는 곡 몇 곡 뛰어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어서 조금 있으면 또 어둑어둑 밤이 될 텐데 말이죠. 오늘 밤에 좋은 밤 보내시라고 오늘 밤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손모리로 박수 한번 주고 싶어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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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내
와 계셔가지고 또 이렇게 앞뒤 옆에 많은 분들이 또 앉아 계시는데 오늘 함께 하신 분들께 제가 다섯 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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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곡이요? 엄지척 한번 이렇게 엄지 한번 올려보실까요 여러분들?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뒤에 계신 분들도 엄지 올리고 계신가요? 예, 요 곡은 여러분들 요 부분 맞추시면 됩니다. 엄지 엄지 척 척 가볼게요. 엄지 엄지 척 엄지 엄지 척 굉장히 좋아요. 뒤에 계신 분들도 하고 계신가요? 우리 뒤에 분들도 엄지 엄지 척 엄지 엄지 척 바로 이어서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쪽 굉장히 멀네요, 그죠? 에펠블로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.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박수 한번 좀 보실까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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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! 엄지 엄지 척! 엄지 엄지 척!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.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아쉬운 마음을 조금 더 어떻게 해요?
좀 더 크게 어떻게 해요! 요 정도 사운드로 요 곡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외쳐주시면 제가 기꺼이 못 이기는 척 발목을 붙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그러면 혹시나 앵콜이 안 할 걸 대비해서 제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제 곡 중에 마지막 곡에 딱 맞는 곡이 있습니다. 잘 가라 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고 저는 여러분께서 잡아주실지 안 잡아주실지 제가 마지막 곡 틀는 동안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붙잡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마지막 곡 잘 가라 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 선물을 위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? 잘 가라.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? 이까지 거 살아 몇 번은 더 할 테니 박수 준비하시고 자 알잖아 내가 뒤끝이 좀 짧아서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홍진영한테 앵콜곡으로 이 노래는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곡 있으실까요? 나요. 따르릉. 산다는 건 사랑의 배터리요? 오, 화장실 다녀오셨구나. 사랑의 배터리가 첫 번째로 뛰어들었던 곡이 사랑의 배터리였어요.
예. 그러면 화장실 다녀오시느라 못 들었던 사랑의 배터리 그 분들을 위해서 당신 없이 못살아 정말라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감사합니다. 또 가수가 이렇게 무반주 노래를 부를 때는 박수와 함성 소리 아끼지 않으셔도 돼요. 감사합니다. 산다는 건 그 산다는 건이라는 곡 같은 경우에는 애써서 힘들게 뛰어넘은 분위기 완곡으로 뛰어들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곡도 마지막 앵콜곡으로 뛰어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봤고 그건 이것도 짧고 굵게 뛰어드릴게요. 물을 한번 잠깐 마시고 산다는 건 아 일로 와 아, 일로 와 일로 와 아 그러면 딱 중간에서 중립을 지켜서 중간에서 산다는 건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찌된 게 제가 MR 틀어놓고 노래 몇 곡 한 것보다 짧게 이렇게 무반주로 뛰어드린 게 좀 박수로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예 그럴 거면 처음부터 무반주로 부를 걸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앵콜곡 따르릉 괜찮으세요? 따르릉 이 곡은 여러분께서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시면 좀 더 신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추임새만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네가 먼저 만나자 놓고 내 탓을 하지마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어이 해주시면 돼요 가볼게요 네가 먼저 만나자 놓고 내 탓을 하지마 뒤에 분들도 제가 안 간다고 삐지셔가지고 또 안 해주시고 자 가볼게요 뒤에 분들만 네가 먼저 만나자 놓고 내 탓을 하지마 양쪽 다 네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마 굉장히 좋습니다 웬만한 대학교보다 훨씬 낫네요 너무 잘 즐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남자분들, 여자분들 누나야, 오빠야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때르릉, 때르릉 아유, 저기 우리 오빠 목소리 굉장히 컸었는데 어떤 오빠였죠? 예 우리 오빠들은 내가 네 오빠야 라고 해주시고 우리 언니들은 내가 네 누나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언니들만 한번 가볼게요 때르릉, 때르릉 우리 오빠들 때르릉 때르릉 아니, 오빠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빠들 소리가 굉장히 작아서 우리 여기 앞줄에 계신 우리 오빠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안 해주셔가지고 다른 오빠들도 하시기 좀 그러신가 봐요 우리 앞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까지 우리 오빠들만 가볼게요 때르릉 때르릉 굉장히 좋은데요 다른 오빠들도 다 같이 한번 더 때르릉 때르릉 우리 언니 오빠들께 잘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앵콜곡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짧게나마 즐거우셨나요? 그래도 어떻게 마지막 순서에 홍진영이가 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지셨을까요?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갈수록 하루가 지날수록 날씨가 더욱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기점으로 해서 올 한해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큼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앵콜곡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앵콜곡은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시죠? 박수!